정치 클림핑 3회 드디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네, 김성수 평론가님, 문화평론가님이시죠? 모시고, 네, 오늘은 곽동수 선생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이건 대신 뭐 땜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워낙 두 분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희야 뭐 어느 분이든지 나와주셔서 저희가 참 고맙기 때문에 오늘은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님 오늘도 예 3회째 나와주셨습니다. 예, 개근하고 있는 김성회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성수입니다. 네, 우리 인사할 기회를 놓쳤네요. 예, 인사할 기회를 제가 예.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원래 새날에서는 노래까지 불렀는데 그래도 여기는 노래를 부르라고 안 해서 너무 좋네요. 네. 이따가 뭐 노래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예,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 험지에선 황교안, 홍준표 제거할까,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 안철수, 도로 국민의당으로 간 거 아닌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보수, 그러니까 신설 합당의 반사익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한 것은 심재철 씨의 탄핵 발언, 진원지는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긴급한 소식으로 아카데미 예,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네. 오늘 마침 예, 시사문화평론가인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기생충 4관왕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기생충이 혹은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접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문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이에요. 네. 세 개를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상영되는 영화들이 좀 불이익이 있으니까 네, 예. 그쪽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막이 안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영화들을 따로 좀 그 제대로 시상을 해주자. 그래갖고 만든 게 이제 외국어 영화상, 지금 현재 국제 장편 네. 영화상인데 네. 그것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작품성으로 받을 수 있는 네 개의 주요 상은 다 휩쓴 거고요. 네. 지금 뭐 그 4관왕도 최다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생충이 엄청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기록도 엄청나요. 지금 아카데미 한국 영화로 최초로 받은 거고 네. 거기다가 뭐 작품상하고 국제 영화상을 동시 석권한 게 최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감독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별한데 감독상을 이전에 이한 감독 외에는 동양계에서 한 명도 받지 못했는데 네네. 근데 이 감독상도 이한 감독은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영어로 된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만든 그런 그냥 합작으로 감독의 국적이 중국인이었을 뿐이었죠. 네네. 근데 합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외국 작품이었다니까요. 미국 작품.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다 만든 작품을 그렇죠. 가지고 네. 거기서 감독상을 받은 거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고 각본상도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각본이 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봉준호 감독이요. 진짜 대단한 게 네. 감독상을 딱 받았을 때 나가가지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을 딱 그 리스펙을 딱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말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이 남아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마틴 스코세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감독들에서부터 다 기립을 해가지고 마틴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서 또 마틴이 일어나서 답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은 진짜 영화라고 하는 걸로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그 장면으로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뭐 인종으로 나누고 네. 뭐 언어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그냥 한 방에 다 보여줘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그 아카데미는 굉장히 지금 세련되었다. 네. 봉준호 때문에. 야 거의 예. 영화계 BTS.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정도의 돌풍을 일으켰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저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뭐 무슨 얘기하려고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너무 잘하셔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끊으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여쭤보시니까 월요일에 저기 시사타파 나오고 화요일에 시사타파 나오고 수요일에 시사타파 나오고 잘 지냈죠. 예.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예. 우리 고정 시청자 벌써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2,000명 돌파하고
예,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김성수 선생님의 어떤 영화 기생충 사관왕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지. 아, 그래도 나는 한 번에 안 물어봐요. 그래도 한 번 해보세요. 어? 뭐 물어봐야지 얘기요. 알아서 아니, 얘기하면 되죠. 저는 뭐 사실 우리 이제 평론가님처럼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 눈에 보인 건 네. 아카데미가 사실 이제 백인 그렇죠. 영어하는 백인 남자들의 잔치였다가 그렇죠. 영어하는 백인 여자들까지 좀 껴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죠. 이제 아시안 외국어가 들어온 건데 저는 이게 투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회원들이 투표로 하는 건데 위기감을 느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주류들끼리만 해먹어갖고는 전 세계 시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도 소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 네. 자기들이 지지하기 부끄럽지 않은 영화로 아마 기생충을 고른 게 아닌가 올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류가 드디어 변화하고 있고 소수에 대한 존중이 아 정말 이제 어느 궤도 올랐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게다가 덧붙여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작품상을 겨루고 있는 그런 그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 영화들이 오늘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생충만큼 통찰력 있게 그것도 영화적 언어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깨갱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상대가 안 돼. 예를 들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돼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그런데 그 정도의 성취를 했던 작품을 만약에 상을 안 준다. 예. 그러면은 자기들 스스로도 굉장히 창피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엄청난 논란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게 예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자신들의 명예와 품격 그리고 주도권을 기득권들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특히나 자본주의적인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신자유적인 그런 심장 네. 거기서 사관왕을 하는 그런 작가를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묶어서 돈을 안 줘서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와서 넷플릭스에서 옥자를 찍었어요. 네네. 이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봉준호의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혀가지고 네. 이창동은 솔직히 시나리오에 빵점 준 인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진중권 교수와 같은 다 기득 그건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엘리트들이 지금도 여전히 네네. 자신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그냥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판단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기생충이 상을 갖다가 만약에 먼저 상을 시상했다. 네. 그럼 저만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기생충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는 흥행을 했지만 우리 안에 나라 안에서 정치적 기생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먼저 좀 소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생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영화에서 냄새를 표현하는 거. 진짜 냄새가 나는 것 같죠. 그 뭐냐면 보고 나면 그 모사 지하방의 네. 퀴퀴한 냄새를 야, 나 이거는 우리가 참 영화에서 냄새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마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되게 부자라서 모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하실 많이 들어가 보면 냄새 안 나요. 지하실 살질 않으셨고. 아 저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이제 오락실 갈 때 완전히 전 재산을 바치면서 그 연극을 할 때 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반지하 방에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온몸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몸이 습기로 가득 차 있고 냄새는 그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그 퀴퀴한 냄새나고 햇빛은 들지 않고 예.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갖다 세 개를 펑크내고 방송 아침에 하는 라디오까지 펑크내고 나서 네네. 나 여기를 벗어나야지 이러지 않고 진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딱 오버랩 되는데 굉장히 명치 끝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이 영화 그러니까 감독이 정말 굉장히 객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이걸 표현하는구나.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기생충 영화 제작사 한 사람들 오늘 주가 쭉 올라갔겠네요. 예. 예. CJ ENM이 그런 점에 있어서 영리하게 투자를 잘했고 이미광 부회장이 여튼 이제 블랙리스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는데 이번 일에 투자도 많이 한 데다가
그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이 해외 시상을 받게 하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거든요. 뭐 네. 자막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부어서 외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선 전 뭐 기업체의 노력도 같이 박수를 쳐주고 바른손이랑 바른손 E&I인가? 네. 거기가 주 투자 근데 배우사. 거기는 솔직히 네. 이번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3개월 동안 선거랑 똑같이 레이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 레이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모임 있으면 모임마다 가야 아. 되고 온갖 협회에서 상 준다 그러면 그 파티 다 가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자료들 갖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다 돈인데 100억 정도 들어요. 오. 그러면 영화를 한 편 찍잖아요. 참여하는 거면요? 네. 그렇게 쭉 레이스를 진행하는 게 100억인데 그거를 쏘면서 진행을 한 거니까 선거운동 교육이 든다. 선거운동이에요 사실은.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죠. 독립영화나 그런 영화들은 엄두도 못 내겠네요. 네. 어떻게 이것도 철저한 자본 논리에 의해서 상도 주어진다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세월호를 다룬 그 단편 그 다큐멘터리 네. 부재의 기억은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 해도 그렇죠. 너무 대단한 거죠. 전 세계가 아픔을 같이 그 영화를 봤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통해서 그 세월호의 기울어진 장면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괜찮아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 기생충 축하드리고요. 그 우리는 일단 한국의 토착 기생충들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여기 어떠세요? 처음 오늘 출연하셨는데 좀 편안하시죠? 아 너무 좋은데. 예, 저희 분위기가 뭐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그냥 그래도 방송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오늘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예, 황교안이 드디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동안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뭐 험지 뭐 뽑힐 만한 험지를 찾다가 결국 뭐 등 떠밀려서 나가는 것 같은 황교안의 출마인데 근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웃겨요. 종로가 험지예요 걔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 쭉 잡다가 박진희 뭐 삼선하고 막 자기네들이 잡다가 그 이후에 정세균 의장이 재선까지 하고 네. 다시 이번에 재격돌하는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종로를 험지라고 하는 자체가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위상에 눌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황교안 씨가 지금 종로에 출마 그리고 그 파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황교안이가 출마하고 유승민이가 뭐 통합하고 뭐 홍준표, 김태우. 황교안 출마에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소장님. 전 일단 그 황교안 대표가 한 달도 넘게 전에 험지 출마하겠다고 괜히 설레발을 쳐갖고 일을 네. 다 망친 거다. 네. 예. 그것도 광화문 집회에서 약속을 그러니까요. 했죠. 예. 공약을. 예. 당대표가 진중하게 움직이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어디로 갈지 이 행마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의원직 총사퇴가 안 되니까 그러면 황교안 당신이라도 불출마 선언해라라는 당내 얘기를 듣고 발끈해갖고 나가서 한마디 한 것이 사태를 여기까지 키워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초선도 안 되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 저는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홍준표, 김태호 등을 수도권으로 불러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황교안도 안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TK 붙는 사람들도 야, 우리는 무슨 개혁을 해. 황교안도 안 하는데 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아침 8시 반에 글을 쓸 때는 이만저만해서 나에게 그러면 뭐 서울 출마 아니면 불출마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썼다가 그 3시간 있다 글을 고쳤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고치면 글을 고치는 흔적이 남는데 모르시고 한 건지 3시간 있다가는 그럼 나한테 지금은 험지 출마 아니면 고향 무소속 출마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무소속 그러니까 밀양에서 출마 못하게 하면 아예 불출마를 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당하는 모욕의 정도가 세지니까 그럼 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것이 페북글에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홍준표를 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배신자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오만 핑계를 대서 결국은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이다. 미량에선 서울 올라오시라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예. 일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홍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지금 총대를 맸다. 종로에 출마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예, 예. 하나다. 그,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홍준표 제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황교안 씨가 그 오후 3시에 갑작스럽게 네. 그 출마를 선언할 때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새날에서. 근데 그 새날도 황교안 종로 출마 네.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정도.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저도 알만한 소식 통해서 들었는데 용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진영 장관 지역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종로 출마 안 해 딱 그랬는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단독 이러면서 어 황교안 3시에 종로 출마 선언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황급하게 자르고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전격적이었어요. 그 전격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후달렸다는 거죠. 뭐한테 굉장히 등떠밀렸다는 건데 그 등떠민 세력들이 누구겠는가? 친박 세력들이 없겠죠? 아니에요.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친박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친이계. 친이계. 지금 사실 박형준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김영호, 박형준 예, 예. 그쪽, 네. 그쪽에서 지금 통추위를 만들었잖아요. 네. 통추위를 만들면서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가 친박만의 그런 세력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니? 그러니까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림들을 갖다 이렇게 그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수가 확실하게 모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그 연출하는 것이 험지 출마를 딱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 진척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안 돌려본 데가 없이 다 돌려봤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나마 종로가 제일 저도 뽀다고 있게 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언론 권력들이 밀어붙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놓치게 되면 네. 그 시점들이 아주 미묘한데 이제 안철수가 치고 나오죠. 그리고 그 손학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 쪽에서 뭉치죠. 네. 이렇게 되면 또 미래한국당 그 당명 쓰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좀 가서 의원들 꼬아가지고 비례대표라도 뭔가 좀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막 덜컥이고 있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의 중진들이 네. 정면으로 대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죽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김병준 같은 경우가 갑자기 내가 종로 출마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걸로 내가 종로를 받아들일게 네. 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또 친이계의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는 친이계다. 네. 왜냐하면 친이계는 황교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금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7대 3 이하로 막 거의 밀려갖고 의미도 없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걔네들이 네. 뭐라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황교안을 끌어내려야 돼요. 요거는 또 제가 확실한 소식통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얘가 친이계거든요. 근데 얘가 황교안을 끌어내릴 작전들이 있다고 하는데 죽어도 얘기하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래서 종로에서 이낙연과 싸우게 한 다음에 지면 책임지고 물러나.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덫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황교안이는 좀 누군가 조력을 받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황교안이를 결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험지라는 곳은 당선되기 힘든 지역을 우리가 네. 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황교안이가 정치 생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떨어져도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뭐 비례대표 돌면서 그런 거나 아직까지 못 정해갖고 이렇게 어설픈 행보보다는 일단 험지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스펙 쌓기가 좋잖아요. 네. 종로라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종로에서 황교안과 이낙연이가 붙으면 일단은 전국적으로 선거에 흥행 바람을 불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로를 계기로 해갖고 자기가 사실 종로는 저는 험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마치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당시에 3당 합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탈당해갖고 사실상 호남세계 같은 아주 짙은 민주당이 부산에 출마했다가 연속 네. 노무현 대통령이 패했듯이 그런 패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뭐 헌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스펙 쌓기라고 봐요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뛰어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누군가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발적으로 나는 부산 가서 죽겠다 그러고 죽어버린 그렇지. 거니까 그건 사람들이 동정하지만 황교안은 떠밀려 간 거라 그렇죠. 예. 누군가가 조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권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나라의 대권인데 네. 종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결과 나온 대로 50대 30 정도로 지거나 50대 35 이렇게 치면 네. 제가 보기엔
회복 불가. 생명 연장 네. 어려워요. 그것도 뭐 49대 51로 석패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제가 한 20% 쭉 따라잡는 그림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어제도 당장 오뎅 먹다가 들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뎅 먹었지 올라갔고 그냥 언론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왔는데 오뎅을 어떻게 먹는지 오뎅을 좋아한다라고 대사는 쳤는데 네. 실제로 그런 그다음 장면에 이거 어떻게 먹죠? 길거리에서 오뎅 꺼내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먹죠라고 한 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요즘 SNS 시대에 한 만 명쯤 찍고 있는데 그거가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드러나는데 종로에 관심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될 것이고 네. 특히나 황교안처럼 검사장 쭉 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자기 돈으로 사다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 시장 골목을 매일 돌게 되면 리스크가 연일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비슷한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함정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비약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분이 그냥 정치를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들어왔다면 네. 스펙 쌓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당대표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을 했네. 인재 영입을 했는데 이제 한번 그 정도 좀 부딪히면서 당의 존재감 네.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 이런 걸 높일 거야. 이러면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권 후보예요. 대권 후보도 뭐 한 4개월, 5개월 전에는요. 그냥 유일한 1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교안 대통령 된다는 식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낙연 후보한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 걸로 지금 51대 26인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모습들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순간 네. 저 인간들은 대권 못 간다가 그냥 기정사실로 딱 낙인이 찍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대위 체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선일보 같은 데는 그런 걸 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지금 윤석열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림으로는 윤석열이 훨씬 좋아요. 사기자들이 볼 때는. 예. 얼마나 멋집니까? 정의로운 검찰. 정의로운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하다가 뭐 무릎 꿇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권을 잡아가지고 나라의 권력을 잡아서 그거를 싹 청소해보겠다. 적폐청산의 기준을 네. 이어가겠다 이러는 거지.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써갈 기기도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네, 일단 황교안 뭐 험지도 아닌데 험지 출마라고 하는 건 본인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험지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렇죠. 황교안에게 있어서는 네. 전국이 다 험지죠. 뭐. 그렇죠. 내가 보면 전국에 가도 험지일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이는 본인의 능력이 안 되니까 모든 지역이 험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황교안이가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유승민과 황교안이가 만나고 또 외국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난감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랑 김태호 전 지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같이 황교안이는 보수 간다는 험지에 간다는데 지금 김태호나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저는 일단 그 홍준표는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국회 안에 있는 것과 국회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고요. 보좌관 포함해서 10명 데리고 있는 거랑 안 데리고 있는 것의 차이도 너무 크고 결정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재 잘하고 기사 잘 쓰는 기자들이 국회랑 청와대 두 군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계속 이 비중이 낮은 기자들 딴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떠들어야 한마디를 해도 10마디를 써주고 100마디를 써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당선이 안 되는 지역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 아마 고향에서 내가 25년 동안 자유한국당 이렇게 충성하고 살아왔는데 저런 입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검사 자식이 당을 말아먹는 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냐. 나를 뽑아주시면 제가 다시 복당해서 이 당을 바로잡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찾아오겠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밀양에서 뛰면 엔간 후보가 서 붙어갖고는 못 이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외곽에서 다시 치고 들어오면서 미래를 도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장이 홍준표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간에 들기로는 홍준표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김영호가 직접 찾아가서 명분 쌓기로 만났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배제라기보다는
서울에 출마시키려고. 홍 대표님 이렇게 당사정 이런데 강북 을에 강북 그렇죠. 갑에 가서 박용진을 잡고 제발 출마십시오라고 그렇죠. 머리를 박고 왔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 이거야.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명분 쌓기. 예, 그렇게 하고 공천 배제하기 위해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강북 갑에다 공천장을 주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쳐내는 것이 자기네들은 지금 너무 그. 그림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순간 동정표들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태호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호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홍준표보다도 훨씬 더 쓴소리 안 하고 뭐 잘 고분고분 말 잘 들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네.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대상이에요. 근데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잠재적 대권 후보. 그렇죠. 대권 후보 네. 쳐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쳐내기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것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죽을래? 아니면은, 뭐, 대권 포기할래? 뭐 이런 상황을 갖다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김태우는 몰라도 홍준표는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지세들이 있거든요. 팬클럽들이 있죠. 그러면 그 팬클럽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그런 도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그 이전에 박근혜가 했던 그야말로 그냥 친박 공천. 네, 친박 그러니까 친이 학살 공천. 그리고 이전에 이명박이 했던 친박 학살 공천 네. 이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김태호 가장이시잖아요. 네. 이 가장들이 아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까지 승진이 안 되면 이 작전 잘리게 생겼어. 그러면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하고 홍준표는 다음번 대선 외에는 정치적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후보가 되고 나야 그 다음 출로가 열리지 후보가 안 되면 정치권에서 사라질 사람들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격돌을 할 것으로 보고 누구 하나도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로 치달아갈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승민은요 지금 네. 유승민은 살짝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것처럼 하면서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유승민 얘기는 조금만 있다고요. 예. 사실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6.13 지방선거 예. 할 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엄청난 그 대승을 하는 와중에서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지사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맞아요. 사실상 김태우도 굉장히 센 인물인데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대로 대권 후보 자르기가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홍준표를 좀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소속으로 나가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 네. 둘 다 무소속으로 나가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니까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태호 의원은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고. 좀 봐야 되고. 김태호는 무릎 꿇을 가능성도 있죠. 예. 유승민 얘기 이어서 예. 좀 하면 유승민 그 저도 그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예. 그 저도 동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나는 바라는 게 딱 요 세 가지 조건. 친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가 표현할 때는 탄핵 의향을 건너자 그러지만. 친박들을 잘라내라. 이번에 공천을 통해 가지고 잘라내라. 그걸 약속해라. 그리고 다른 지분 같은 건 요구하지 않을 거고 개혁 보수로서의 확실한 그런 비전들을 갖다 보여다오. 뭐 요런 것들을 들어주면은 자기는 아무런 기득권을 갖다 얘기하지도 않고 불출마까지 하면서 그냥 당을 너한테 그 갖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무서운 그런 속내가 숨어 있죠. 지금 총선은 무조건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깨지고 지금 아마 대구도 돌려봤을걸요? 여론조사 해봤는데 녹록지 않아요. 여기서 친박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했을 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오는 소나기를 갖다 피해 나가면서 자기가 개혁보수를 위해서 백의종군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딱 이름표로 달고 있으면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가 한번 온다는 거죠. 언제? 이낙연한테 박살 났을 때 황교안이. 그때 가서 당을 수습할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나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유승민은 지금 아주 달콤한 그런 또 이제 미끼를 던졌다. 이 미끼는 친이계가 던지고 있는 그 미끼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겉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결과적으로 황교안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미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의 입장에서는 쉽게 가가지고 단판을 벌이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그걸 덥석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이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신설 외구 통합이라고 저는 하는데 그 도로 새누리당이에요, 사실. 사실 그렇죠. 아니죠. 그건 말씀이 지나치시네. 네. 이현주 의원이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 들어왔고 홍문표하고 예. 조원진도 나가고 홍문정하고 조원진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새로운 국장 하나 들어갔죠. 예, 예. 그분도 거기에다가... 들어오시고 지금 유승민도 합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치면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뭐가요? 이현주 의원이 새로 들어오고 영입 인사. 아, 그럼요. 민주당에서 예. 넘어온 인사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유승민의 어떤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친박들도 열렬하게 막 김진태 뭐 이런 애들도 계속 막 박수를 쳐주고 윤상현이나 친박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봐라, 네가 얘기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않았냐.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승민이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불출마의 전제로 하여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걸 전제로 해서 불출마할 텐데 지금은 본인은 이미 힘이 없으니까 부탁하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힘으로 하는 거지, 힘으로. 아, 예. 정치는 힘이 없으면 명분으로 하기에는 지금 친박이 태생부터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건 참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탄핵에 대한 언급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 언급만 하지 말자는 말조차도 저는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새 보수당이라고 유승민이가 이름을 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환경과 같이 이번에 어떤 새로운 통합을 하지 않으면 그냥 먹힐 상황이 되니까요. 흡수되는 거죠. 와야 아예 흡수될 빼야는 당대당 통합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실리는 챙기지 않았나. 결국은 총선 패배에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유승민은 자유로운 이제 대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당대당 통합도 그렇게 유승민이 부탁을 한 거지만 당대당 통합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고 예. 그 바른미래당 쪽에 소위 말한 지분을 얼마나 챙겨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챙겨줄 것이냐 정도인 건데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없을 때 챙겨달라면 안 챙겨줘요. 누가 챙겨줍니까? 네. 제가 유승민이가 통합을 전격적으로 선언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자체가 지금 대구에 나가도 당선될 확률이 없어요. 네. 새 보수당 달고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이가 험지를 이라면서 수도권에 나와서 당선될 확률이 없고 그렇죠. 아니, 수도권 전체가 험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래도 당선될 확률이 없고 저래도 당선될 확률이 없는데 차라리 불출마 선언하고 명분과 실리를 챙겨서 암약하겠다는 거죠. 새 보수당에서 네. 지분을 좀 얻자. 지금 당대당 엄청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수가 상대가 안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당대당 통합으로 해서 자기네들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척 액션을 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애시당초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이 총선 국면 시작되던 초반에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안 갔을 때 대구 시민이 여태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새로운 곳의 가치를 설파하게 해서 서울에서 나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그때 올라왔으면 뭐 본인 그렇죠. 살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 되는 거 알고 뒤로 물러서 하는 것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결국은 민주 진영에서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어떤 바른미래당 출신의 도로 새누리당이 되고 거기에다가 뭐 그 우리공화당 뭐 얘네들까지 합쳐서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1대1 구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민주주의 1대1 구도인데 근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공화당이 합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합치면 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 좋죠. 네. 그렇죠. 합쳐만 주면 진짜 간절하게 바라죠. 그렇게 합치기만 하면 동네가 선거운동 길게 할 것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TK 지역에 어느 정도 공천권이나 지분권을 좀 보장해주면 얘네들은 분명히 합칠 용의는 있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쪽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너무 서로 너무 멀어서. 그렇지. 네. 새로운 그런데 보수당...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제거된 상태니까 가능할 예, 논의를 할 수 있긴 예. 하겠지만 저는 우리 공화당은 별로 안 합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거 지분 얻어봤자요. 오히려. 왜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비례로. 분명히 더 그 정도의 석수 기껏 해봤자 우리 공화당에서 확보해야 될 몇 석 없겠어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둘인데 둘 다 갈라졌어.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지분을 갖다 확보를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그 비례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네.
많으면은 3명까지도 가능해요. 네. 3%만 넘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합당을 해버리면 합당 다 잡아막히는 거니까 그냥 비례대표는 날라가 버리고 자기네들 그 개파 싸움도 소수라서 할 수도 없고 그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TK 지역에 우리 공화당 출신이 통합 외구당에 배지를 달고 지역의 선거연대 공천권을 배분 만약에 30석이면 자기네들이 뭐 10석을 배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선거연대는 안 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새로운 보수당도 지금 TK에서 몇 석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2석도 못 주지. 근데 제가 항상 보면요, 얘네들은 뻔뻔해서 명분 같은 건 없어요. 맞아요. 명분이 있거나 양심이 있는 정당 같으면 미래 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근데 어쩔 때 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워요. 너무 뻔뻔해서 명분이라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리를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형은 굉장히 명분이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속수무책으로 저 미래한국당이나 저런 걸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자체가 가져오는 지역구에서의 그 파장이 있죠. 예, 파격과 이 데미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게다가 오늘 뭐 이재정 의원 아침에 나와서 방송도 했습니다만 울산지구당은 창고고 창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한국당 당사이거나 의원실이거나 이렇다는 건데 저거 선관위에서 이 판단 전체 중앙당 판단할 때는 저 쉽지 않아요. 저렇게 해서 그냥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걸 다시 수정해갖고 새로 사무실 얻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당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 지금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왜 일을 저렇게 아니 사무실 하나 얻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저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도 되게 아까운 거야 지들끼리는 얼마나 거니까. 쪼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을 찬성했기 때문에 또 명분이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저렇게 개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선거를 지금 그래서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 포기하지 않고 저런 짓거리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민참여당이 탄생할 수 있다 경고한다 coming soon 잠깐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중간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 시사타파 TV 그리고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개혁국민운동본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사타파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고요. 개혁국민운동본부 1만인 회원, 월 10,000원 이상의 회원들 클럽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저희가 ARS 전화가 나오고 현재는 가늠은 되지 않는데 한 수백 명 정도가 저희 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요 밑에 여러분들 하단에 여기 자막 나가고 있죠. 개혁국민운동본부 1만원 이상 저쪽 보시면 나와요. 네. 그 회원 여러분들 좀 많이 가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야지 저희가 저희는 출연료도 다 있고요. 좋은 프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개국본이 앞으로 시민사회 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고를 할게요. 네. 근데 개국본의 속 그 글자가 달라졌네요. 왜 그러냐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서울시에 신청했더니 안 받아줘요. 아, 그거 굉장히 정당은 있던데. 그래서 그냥 개국본. 그러면 우리는 쓰기는 개혁 국민운동본부라고 쓰고 읽기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읽는다. 알겠습니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어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너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낮에 그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들, 저희는 슈퍼챗을 인테리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방송할 때 이게 인테리어가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모가 있지. 인테리어 안 해주시는 분들, 낮에도 많이 써오세요. 발음만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찰스, 돌고 돌아서 다시 국민의 당 빼고 의자 국민당으로 창당했는데 안철수가 어떻게 보세요? 돌고 돌아서 뭐 지금 다시 또 창당을 했습니다. 어게인 집단에는 어게인 2016 뭐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신선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처음에 바른미래당 손학규랑 들어오자마자 뭐 당권 경쟁하다가 밀려서 밀린 거 아니라 지가 뛰쳐 나가서 원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갈 마음 먹고 나가서 이제 다시 국민의당을 했는데 국민의당은 왜 창당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국민당이잖아요. 의자가 국민, 빠졌지. 예, 국민당. 예. 그런 뭐 혹자들이 의로울 의자가 빠져서 국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 이름은 가져가고 싶은데 뉘앙스는 가져가기 싫어서 색깔은 초록색에서 오렌지 색깔로 변경을 하고 뭘 챙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철수는 다음번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쥐는 교두보로 이 정당을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 네. 마크롱처럼 1인 정당으로 해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고 싶은 거라 집단 지도 체제니 뭐니 옆에 와서 딴 사람들이 이 훈수조등꼴은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제가 국민의당 시절로 다시 돌이켜보면 뭐 이상돈 교수라든지 참 새로운 개혁적인 생각에 동의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중도적인 국민들이 보시고 야 저런 사람들이 하면 잘 되겠네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챙기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4년 있다 돌아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본인은 마크롱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마크롱은 주변에 수많은 그랑제골 출신의 엘리트들과 이 행정관료들과 전문가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엘리트 이 안철수는 본인 혼자밖에 없다. 그것이 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본인 정당의 이름. 안철수 당도 아니고 거기 신자까지 새로운 신자까지 본인이 새로울 게 뭐가 있다고. 예, 거기서 보여졌듯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저는 뭐 큰 기대를 못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신자가 매운 신자예요. 아, 새로운 신자가. 안철수의 매운 찰스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내가 맵다. 지금 상황이 내가 너무 맵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 그랬는데 이제 그런 속사정을 알고 선관위가 발려를 한 거겠죠. 예. 어쨌든 저는 이 안철수 그 대표 지금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한 워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워딩들을 살펴보면은 또 망하겠구나는 게 너무 보여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비전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야 내가 그래도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배운 게 독일에서도 배우고 미국에서도 배운 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 2010몇 년이 14년서부터 하던 얘기를 갖다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반응들이 네. 그 사람의 컨텐츠잖아요. 황교안이 제일 약한 게 그거잖아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했다간 구설수에 오르고. 근데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대해서 네. 안철수가 얘기하는 게 워딩이 딱 어떠냐면 그냥 그 폭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0만 개의 마스크를 갖다가 내보내가지고 국내에 마스크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막 해요. 가짜뉴스인데.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170만 개 비축하고 있다. 원하면 그냥 막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팩트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네.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단기간 내에 사로잡고 뭔가 일을 도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가 깃발을 딱 세웠을 때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돈이 궁해서 모이던 뭐 아니면 진짜 정치를 해보려고 모이던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또 네. 비전이 있는가 이런 걸 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모이고 진중권이 가서 강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호감에 비호감을 얻는데 지금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비호감이 많은 정치인으로 1등, 2등을 황교안 대표와 다투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가장 비호감이 많은 그런 전직 교수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면 비호감 대 비호감이 오바되는 그런 상황으로만 판세가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호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진중권이가 교수였어요? 전 교수였잖아요. 예. 그 소문에는 본인 동양대가 동양대 교수라고 잘 달고 다녔는데 동양대가 어떤 대학인지 밝혀져 갖고 거기에 빡쳐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진중권을 최근에 알았어요. 아주 예전에 그런 썰이 있었는데 그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시절 그때도 겸임 교수밖에 못 됐었죠. 그 시절에 이제 정부랑 각을 세우니까 중앙대에서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항의도 해주고 연명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갈 데 없었을 때 조국 교수와 그 정경심 교수가 추천해서 동양대로 갔다는 얘기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관종. 네. 아, 뭐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죠.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저는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지금 진중권 얘기하시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현주 의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욕먹을 텐데 이현주 의원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러저러하다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밀어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까지 가서 돌변을 했는데 저거 봐라 저렇게 돌변할 걸 알고 우리가 내쫓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는 우리한테 공격당한 사람들이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반대쪽보다 더 포악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20년 집권을 정말 이해찬 당대표 말처럼 하려면 웬만하면 품고 가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종걸, 박영선 의원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종걸 의원은 제가 4년 전에 친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두 분이 탈당할까 말까의 기로에 있다가 이현주 의원하고 거기서 갈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이종걸,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그때 잡아줬으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진중권도 뭐 하는 아 그리고 뭐 언론에서 피로감이 들 정도로 진중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진영 내에 있는 혹은 우리랑 비슷하지만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좀 그냥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사라질 때까지 때려서 저 내보내지 말고 그냥 별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총수님 얘기에 100% 동의. 별로 별 관심도 없는 놈이고 그냥 가끔 그냥 쌍욕을 한 번씩 해주면 돼.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거지. 그 왜 그 사람을 저는 특별히 언급을 했냐면 네. 이제 진 교수 효과 같은 게 네. 이제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붙어요. 예를 들어 김경률이라는 회계사도 새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쪽과 지금 네네. 오가고 있죠. 그리고 또 권경애라고 이제 또 변호사, 화제가 되는 변호사님 예. 그분도 참여연대죠. 예, 김경률 회계사랑 같이 해서 그쪽이랑 만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짐 면목들 갖다 한번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는데 대접을 갖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따라가지고 이제 보수의 품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아파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공격들을 갖다가 또 하고 있는 본산이 됐잖아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뭔가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의 함량과 컨텐츠와 자제들을 보고 그 모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 그런 모임들이 누구한테 튕겨져 나갔기 때문에 한을 품고 모인다 그러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비전을 품고 만나야 되는 거지. 지난번 국민의당에 국민당에 가서 진중권 씨가 했던 강연 내용도 봤는데 저희가 귀담아 들을 내용도 있어요. 뼈아픈 내용도 있고 그게 없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정도로 현실 인식에 정확한 지식인이 그 이야기를 안철수 가랑이를 붙잡고 한다는 자체가 좀 완전 실수를 금치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김경일 회사 이런 분들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훌륭한 활동이 있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싫다는 이유로 안철수 편에 가서 쓰면 그거는 지식인은 사실 사회가 돈 많이 들어서 길러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자기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 저는 그 안철수가 결국 이제 리트머스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김성애 소장님 이 말을 좀 드러내니까 훨씬 멋있다.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대단한 실력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안철수가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 단순해요. 안철수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2016년에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국민당 하면 옛 향수를 일으켜서
과거에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어느 정도 규합하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호남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이고. 아니, 그리고 국민당이란 말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국민당이 있었잖아요. 그 국민당이 갖고 있는 이제 재벌당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보려고 의자를 붙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뗐으니까. 그러니까 뭐 차별화나 새로움이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안철수는 모든 정치를 할 때 사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정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만들었다가 갈때기 전문에다가 뭐만 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뭐 자기 주식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 뭐 감별기로 활동해 주셔서 민주당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걷어가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사실 안철수가 정치 입문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사실 위기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다 가장 승리를 했어요. 아주 예. 좋은 일만 있었어요. 좋은 일만 그래도 안철수. 그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예. 특히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하고 대립점을 세우는 안철수 대표에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네, 저도 좀 감사해요. 현재 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사람 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석도 확보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안철수의 포지션이 반민주 비자한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한테 반대하는 건 확실한데 박근혜 쫓아다니는 자유한국당에도 같이 못하겠다라고 이제 애매하신 분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게 되거든요. 수렴이 된다는. 근데 지난번 국민의당 때는 비민주 비자한이었어요. 비비세누리. 네. 양쪽에다 애매하신 분들이 온 거라 민주당의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지만 민주당이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왔던 건데 이번이 맞아요. 이렇게 되기 동의해.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정당 투표를 갉아먹을 것이고 지역에서도 여기에 출마하는 족족 자유한국당에게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철수 대표께 제가 뭐 여태까지 뭐 섭섭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본심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는 거. 제가 2016년도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탈당할 때 결국은 안철수는 민주주의의 표본하는 나중에는 저 수구들의 표를 더 가져갈 것이다. 저는 네. 사실 옛날부터 좀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선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겼는데 하여튼 뭐 안철수 뭐 무럭무럭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아까 참여연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는 참여연대 뭐 김경률 그런 회계사인가요 그분이? 네. 김경률 회계사나 뭐 그런 권 변호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현실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그 뭐 경제 정의를 신청하고 네.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많지만 저는 막상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사실 진보 정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땐 보수 정권인데 보수 정권이죠. 네. 보수 정권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을 본인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하나하나 경제개혁이나 사회개혁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나갈 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요구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니들도 똑같이 그런 하도급 취급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만 옳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반정부의 어떤 단체들을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우리가 늘 옛날에 봤던 입진보들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민주정권 결국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만약에 참여연대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갖고 결국 또다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결국은 더 관철이 될 것이냐. 아니죠. 부족하면 더 보완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적은 자유한국당인데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해요. 누가 먼저 제거해야 될 사회에서 개혁이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먼저 생각이 좀 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비판하는 것들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네. 변호사로 간다면 검찰의 공소장을 가장 많이 의심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렇죠. 근데 검찰의 공소장을 줄줄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그 학생운동 뭐 또 사회운동 쭉 하면서 검찰의 피해를 누구보다 당해 왔을 그런 사람들이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 신앙을 뭐 갑자기 막 맨날 정의로운 일만 하고 맨날 이 사람은 그럴 게 아니고 뭐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네. 간첩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특수부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사건 덮어주면서 기업으로 돈 뒷돈 받고 그래가지고 정관예우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이후서부터는 그냥 진리만을 얘기하고 네, 네. 진실만을 공소장에 쓴다고 네, 네.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는지 미친 거죠. 제가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마지막으로
느닷없이 심재철과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 한 말씀,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간단하게 한 말씀 검찰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청와대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쓸 때 박근혜 그 청와대의 비리를 적었던 공소장에 대한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그것의 기초는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탄핵에 이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강조하려고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정치적인 행보를 앞으로 할 것이라서 이건 서로 말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척하면 척하고 받는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윤석열 검찰이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를 패스트트랙에서 같이 기소해서 걸어놓은 것이랑 다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싸워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도록 도와주고 자유한국당이 승리했을 때 황교안을 사법처벌함으로써 그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놀리려고 하는 그림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전 뭐 김 부장님의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 이 그림은 그냥 검찰발 그냥 쿠데타예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로는 뭐 자기는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개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뭐 권경애 변호사처럼 막 이거는 뭐 초원복직 사건보다 더한 일이다 개소리고요.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공소장 한번 분석해드리고 싶은데 소설입니다. 소설. 그런 소설을 가지고 13명을 그냥 기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뇌피셜로 그렇게 기소를 해놓고 그게 부정되는 건 재판을 통해서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렇죠. 그 1년 동안을 그냥 기레기들과 함께 손잡고 아작을 내서 결과적으로는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자기가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쿠데타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데서 이 시나리오를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저는 심재철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은 검찰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사실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걔네들이 노리는 것은 모든 언론과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면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국은 쓰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게 그림이었죠. 바로 레임덕이 오고 네. 그러면 검찰이 바로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내서 선거 개입으로 몰고 탄핵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재철이는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은 검찰 계속 선거 개입해달라. 지금 검찰이 노골적으로 지금 4.15 총선 개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에 총선만 이기면 문재인 끌어내리겠다. 그렇죠. 저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요. 그 분명히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거든요. 네. 다 정해져 있던 그 순서였는데 그때 갑자기 촛불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좀 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특히나 네이버나 이런 데 조작된 댓글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네, 네. 요즘에는 아주 옵션 열기 자체도 아니고 그냥 옆에 막 이걸 따라 붙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막 옆에 붙어서 올라와요. 네. 너무나 급한가 봐요. 대놓고 해요. 네. 네. 트위터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계정에서 막 글들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걔네들의 속내를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공천 개입,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한 것은 탄핵 사유다. 그리고 이 탄핵을 통해서 진짜 이번에는 그 586 세대의 그 부조리한 기득권을 네. 징벌해야 한다. 이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네. 있다는 거.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작자들을 우리는 이제 규명해야 되고 그들을 더 이상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루킹 건 딱 터졌을 때 네네. 진짜 정치권에 좀 더 앞장서가지고 이 매크로를 갖다가 확실하게 그 축출해내는 그런 거 법을 통과시키고 그 매크로를 잡았어야 돼요. 근데 왜 미적거렸을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잡았으면 지금 저렇게 준독을 못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정치 클림핑 3회. 예,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김성애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예. 두 분 모시고 어느 순간 그냥 한 시간이 확 갔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두 분들 개인
뭐 유튜브 방송이나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숙 평론가님 오늘 처음 네. 나오셨는데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현재 5,600분 보고 계시니까 아, 그래요? 홍보 좀 해주시죠. 아, 오늘 뭐 만 명 이상 불파해야 되는데 낮방송인데 되게 많이 보신 거 같아요. 네. 곽쌤보다 많은 분을 끌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김성수 TV 성수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색다른 그런 시사 방송을 갖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들러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직 6만 800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밀어 주시죠. 10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김성수 TV 검색하면 돼요? 성수대로. 여러분들 김성수 TV 성수대로. 아, 예, 오늘 상어 뚜루루뚜 지금 귀여운 뚜루루뚜 예, 이런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만 800이라고 하니까 집에 대게 가시면 적어도 잘 출연했다라고 우리 또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 그리고 시사타파 TV 여러분들 단결력 하나는 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가갖고 전부 김성수 TV 성수대로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예, 눌러주시고요. 우리 김성현 소장님 광고 한번. 예, 저 어제 부산 내려갔다 왔어요. 부산 해운대 출마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의 하루 일정하고 인터뷰를 따갖고 왔습니다. 가제를 우리 출마했어요 이렇게 정했는데 뭐 다들 괜찮다 그러셔서 그냥 본 제목으로 정하고 민주당의 험지에 출마해서 고군분투하신 후보들의 영상을 옳은 소리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사타파에도 좀 올리려고 하고 고맙습니다. 예, 올려서 그 많은 후보들이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돕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저희도 좀 소개를 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저희 옳은 소리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아, 예, 그래야죠. 예. 시간 되시면 우리 김성애가 만납니다. 뭐, 네, 뭐 하나 또 네. 시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 정책 클리핑 3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호흡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시간 되실 때만 좀 나와주십시오. 아유, 얼마든지. 네. 아니, 문화적으로 아까 기생충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와닿는 말들이 많아갖고 네, 그쪽에는 제가 잘 몰라갖고요. 예,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예. 네, 오늘 여러분들 잠시 후에 우리 시그널 좀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즌2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민언연의 김유진 이사님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과 함께 언론 알아야 바꾼다 3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 너무 그러나? 하여튼 지금 예 오디오 빼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